아이고. 돈 정말 필요해요. 네 개 달고. 이것도 안 되면 장소를 옮기든 아니면 위치를 바꾸든 해야 될 것 같아. 지금 이제 3.5목 줄로 드라마 입질 좀 보려고 하는데, 중요한 거는 블랙도 이 정도 되면 이제 블랙이 이제 탁탁탁 쳐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아 여기 블랙이 있구나 하고 채비를 바꾸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블랙도 여기서 입질이 없어요. 여기서는 아까 그 자리에서는 입질이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, 장소를 바꾸는 수밖에 없지. 여기는 이제 입질이 없으니까. 아우, 밑에서 했으면 작살 날 뻔했네, 아주. 아, 입질이 지금 또 뭔가 살짝 오고 있습니다. 작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살짝 왔어요. 아, 있구나, 저기는. 현재 걸었어. 오케이. 저기에는 있어. 어디 있는지 알았어. 생선이 여기 가까이 안 있고 겁나 멀리 있습니다, 지금. 잡았어. 3.5입니다. 튼튼해요. 아휴, 힘들게 나온다. 힘들게. 여긴 여가 많으니까 띄우는 게 좋아요. 여기서는. 박지 않게 최대한 띄워서 달래면서 살살, 여에 또 박으면 안 되니까 살살 달래면서 마지막에는 최대한 나이스하게 파도를 태워가면서. 오케이. 그리고 바위와 바위 사이 파도를 태워가면서 이렇게 이제 파도가 칠고 저게 밀어주면은 그때 살짝 들어주면 애들이 맥없이 딸려오죠. 바늘도 커서 아워시만 잘 되면은 못 빠져요. 이거는 그렇지. 자, 발 밑에서 생선 확인. 아이고.